오케이, 민재. 15번 문제 해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Many new college students view the college years as a chance to start over. 돼 있는데, 많은 새로운 대학 학생들은, 그지? 본다. 민재 글씨 잘 적었는데, 글씨 잘 적었다. 그 대학의 회사를 기회로서 시작하는데 더 좋게 over 때문이지. 그냥 start over를 그냥 시작하는 대로 해석하면 돼. 그래서 더 좋게라는 말은 빼도 된다. 짠. 이거 아닌가? 이거구나. 더 좋게라는 말은 빼도 될것 같아. 자, to be 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고, 여기에 지금 over 뒤에 보면 콤마가 있잖아. 여기 그지? 여기 콤마가 있으니까 콤마가 있으니까 되기 위해라고 하는 게 맞다. 그지? 우리가 to가 있을 때는 콤마가 있으면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했다. 그다음에 그게 누구냐면 그들이 진짜로 되는, 그지? 그리고 탈출하는 데가 아니라 탈출하기 위해 그 인식들을 다른 학생들이 가진 말고 가지는, 그지? 그들에 대해 고등학교에서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생각 프로세스는 따른다. 몇몇 학생들이 시도하는데 변화들을 그들 스스로 해서, 여기서 따른다 하면 좀 이상하지? 그리고 리드는 이끌다. 그지? 우리가 그래서 리드하면 이끄는 사람이라고 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끈다. 바꿔주면 좋겠고. 계속 가보면은, 그 좋은 조각, 좋은 애. 네가 받아는 내가 글씨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네가 받아오니, 맞겠지? 온인 것 같아.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친구로부터. 그것은 to be 그대로 살려야지. 될 것이다. 너 자체가 또는 뭐네 스스로가. 그 다음에 너의 노력들은 된다 하면은 이거는 동사잖아. 근데 to be니까 되기 위한 누군가가 다른, 그지? 그래서 이 someone 같은 경우에 그뭐원 뭐뭐 원 뭐뭐 바디 뭐뭐 띵 이런 거는 뒤에 거랑 한 덩어리로 해석하는 게 좋아. 그래서 다른 누군가라고 해석하는 게 좋다. 알겠지? 다른 누군가. 그 너의 진실 그 댄이 있잖아. 댄. 댄이니까 그리곤이 아니야. 이거는 그리곤의 댄은 THEN이야. 알겠지? THEN은 뭐뭐 보다. 뭐 I'm taller than you 이런 거처럼 뭐뭐 보다고 너의 진실된 모습 보다. 그지? 그것은 실패할, will fail, 실패할. 이렇게 해서 얘기했지. 그러는 동안에, in the meantime, 다른 학생들은 그게 누구냐면, 여기서 은으로 끊지 말아야 해. 쌤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 은는 이가를 바로 끊어내는 거는 한국적인 해석 습관이다. 알겠지? 그래서 그냥 다른 학생들, 그게 누구냐면 인식하는 너의 정확하지 못한, 이거 너무 어렵지 않나? 그냥 뭐 정직하지 못함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아무튼 그것은 될 것이다. 거리낌이 친구가 되기 위해 너와 곧 너는 느낄 것이다. Out of place 장소라고 하고 끝내버렸잖아. 그냥 느낄 것이다. Feel 느낄 것이다. Out 밖을 또는 벗어남이 낫겠다, 그지? 그 장소에서. 그리고 under pressure. 언더가 아래고 프레셔가 압박이니까, 그지? 뭔가 압박감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유지하기 위해서 그 fail, false identity. 그래서 잘못된, 뭐, 거짓의 정체성을. 여기선 조금 거짓이 맞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뭐 진실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만약 네가 연기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허락한다면 네 스스로가 만들도록 실수를, 너는 찾을 것이다. 순수한 친구를, 진짜 친구를, 그리고 장소를, 너의 스스로를 위한 첫 번째 달에 또는 두 달에 그 대학에서,
이렇게. 그 대학교도 친구 사귀는 방법이다, 그지? 그래서 해석을 봤었을 때 지금 보면은 초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해석 방법 쌤이 규칙화 시키는 거, 문법화 시키는 거 싫어하지만 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좀 적응하기 힘든 거 중에 하나니까 쌤이 항상 약간 좀 규칙화 해주는 게 하나. 초가 제일 앞에 나왔을 때는 뭐뭐 것으로 해석한다. 단 콤마가 있으면 뭐뭐를 위해서 해석한다. 그리고 나머지 투들은 그 상황 상황에 맞게 어감에 맞는 조사 변화를 해줘야 한다. 이게 쌤이 투 설명할 때 항상 해주던 말이다. 그래서 해석은 여기까지.